또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하죠. 왜? 완수불명이란 멘트를 안 쓰니까요. 또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학교 버전 또는 교재 버전으로 어떻게 설명 나오는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또는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얘는 대시 정답이야. 그럼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겠죠. 선생님 앞에 선행사가 없는데요? 앞에 선행사가 없는데 왜 대시 답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대답하죠. 얘가 선행사야. 매출이 선행사야, 실제로. 얘가 이렇게 보내줍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질문이 나옵니다. 선생님, 선행사가 얘면요, 관계대명사를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바로 뒤에다 쓰잖아. 그렇죠, 관계대명사. 근데 왜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멀리다 떨어뜨렸었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건 이유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 잘 알고 계시죠? 가주어 진주어라는 구문을 왜 쓰는 거예요? 주어가 긴 게 싫어서. 그러니까 좀 더 정리하자면 영어는요 앞문장이 긴 걸 싫어해요. 근데 봐봐, 대절을 여기다 쓴다고 한번 생각해봐. 대절이 이만큼이거든. 그러면 often used this material that may seem important at the time but does not seem so in their study room on the night before an exam or say due date 까지가 주어예요.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 다음에 is added 동사. 보기가 안 좋죠. 그렇죠? 앞이 이만큼 길고 동사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 그래서 수식어 저를 뒤로 보낸 겁니다. 됐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공부 좀 한다는 학생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받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자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대시냐 와시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는요 대시 그럼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왜? 이 동사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와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돼? 해석해 봐야겠죠. 그렇죠? 대시 주어를 꾸며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what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원래 정석대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하가 material을 수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what이 얘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원래는 해석을 해봐야 돼요. 근데 언제 하고 왔었어요?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자고. 우리 입장. 자,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영어 학자들 것도 아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합니다. 그냥 빨리 정확히 풀면 장땡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문제 푸는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뭔데요?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빨리 풀면서 정확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수불명하면 끝이에요. 앞에 완전히 수식어 달인데 와, 안 되지? 와, 끝이야. 이걸로 3초면 풀 수 있다고. 빠르잖아요. 근데 정확하죠. 근데 굳이? 굳이 이런 거를 할 이유가 없죠. 깜빡 적도 있어요. 깜빡? 있죠. 당연히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그냥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그냥 거의 다 틀린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다 틀려요. 몇 학년 거여도 다 틀려요. 몇 학년 거. 뭐 예를 들면은 다른 문제가 뭐 요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른 속성이긴 한데. 속성이 좀 다르고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건 속성이 좀 달라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좀 다른 문제인데 이건. 어쨌든 맞대 문제니까. 어, 같아요? 그래요? 한국과. 혹시 전치사 때문에? 네. 왜 전치사 뒤에 데려올 수 있다고 아빠가 했잖아. 인데도 됐잖아. 아빠 했잖아, 아빠. 아니, 아빠 했는데 전치사 안 보고 와보라고 그러면 어떡해. 에헤이, 그렇게 풀면 안 되지. 실례 보자. 제이도 와신가요 혹시? 아니면 제이는데 이번에도 반반? 이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우리가 방금 배운 걸로 풀 수는 있는데 그거에 한 단계 좀 더 응용된 문제예요. 이거는 얘도 실제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참고로 말하는데 이렇게 선택형 문제는 안 나왔어요. 밑줄로 나왔었습니다. 밑줄로 나왔었어요. 시험에서는. 왜냐면 고등부에서는 선택형 문제를 내지 않아요.
너무 고민이 길다. 글쎄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왜냐면 이제 그 완수불명을 이용해서 문제를 뭐 많이 풀어봤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잖아. 특히 제이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응용해서 바로 문제 풀기란 사실 좀 어렵겠죠. 자, 일단은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와신입니다. 여기서는요. 근데 왜 와신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라? 앞부분부터 분분석해라 했던 건데요. 여기 찍찍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찍찍 그어져 있는 건요, 그냥 아예 볼 필요도 없어요. 됐어요? 그냥 수식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corporation 주어 나왔고요, since 동사 나왔고요, 전치사에 명사 나왔고요. 전치사 나왔는데 명사가 없네? 그럼 여기까지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 됐죠? 자, 불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가 필요한데 얘도 명사절이 되고 얘도 명사절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뒷문장이 완전하면 돼.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what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뒷문장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뭐냐면 한번 보세요. 자, many people 주어야, assume 동사야, are 동사야, the basic first is 고어예요. 이게 수식어예요. 이거 뭐야? 뭐야? 주어, 동사, 동사, 보어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어? 이거 오타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오타 아니에요. 볼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이게 선생님에 따라 설명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선생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Many people assume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삽입된 부분이다 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하세요. 삽입절이다. 삽입절. 그러면은 뒤에 동사만 나와 있고요. 그렇죠? 동사만 나와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을 씁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배운 것도 나왔네요. what이 주어면요, 단수 취급이 일반적인데 주어, 동사, 보어 자리 보면 s부터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복수 취급도 됩니다. 그렇죠? 아까 배운 거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아니 선생님 얘가 삽입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거나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짧게 설명해 주시죠. 잠깐만 볼게. 자, 지금 문장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와시냐, 대시냐 나와 있고 주어, 동사, 동사, 보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생겨본 거냐면 원래는 이런 거였어. 원래는요, 원래는 주어, 동사에 대세, 주어, 동사, 보어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즉 정리하자면 Many people, 조금만 축소할게요. Many people assume that 그 다음에 주어가 os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원래는. 됐어요? 근데 그냥 편의상 they라고 할게요. They, 그 다음에 are the basic forces of, 아 os가 아니군요. 자, things죠, things, 엄밀히 말하면 things. 그래서 things가 됐다, thing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문장. 근데 이제 여기에서 관계대명사를 이제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는가? 이 띵즈가 이렇게 앞으로 가고 관계대명사 대세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우리 아까 배웠잖아. 띵즈 대세는 관계대명사 와서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접속사가 됐습니다.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은 문장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해돼요? 원래 이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방금 말했지만 이게 중등부에서 나오는 과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어렵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 요 문제까지는 원래 보여주려고 하진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정보가 궁금하다 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 추가로 좀 보여준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이 완수불명의 개념만 알아도 우리가 이렇게 와시나 대시라든가 또 기타 다른 이제 응용할 범위가 많구나 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누구한테 배우든 또는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파트를 배우든 간에 요 개념을 적용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좀 익숙해지면요 아주 편하게 어법을 공부할 수 있어요. 정말 편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잘했었지만 뭐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아 물론 수능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수능 그때 수능은 그렇게 안 어려웠어요. 저도.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언제 알게 됐냐면요, 대학생 때 공부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대박이다, 이것이다, 책 내야겠다 막 이랬었단 말이야. 물론 책을 내진 않았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한 이제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각종 이제 어려운 어법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대부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웬만하면 거의 다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저도 이제 써먹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검증이 안 된 거를 여러분한테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보니까 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속도가 확 줄어든 거예요. 속도가 확 줄어들고 정확도는 올라갔어요. 그럼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짐을 한 거죠. 이거 내가 나중에 학생들 가르치게 되면 꼭 알려줘야지 하면서 내가 몇 년 동안을 묵혀왔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셨으면 오늘 배운 거에 사실상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메신대기 할 때도 중간중간에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듣고 아 하면서 기억만 해주신다면요 더 알아가기 역시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들 하셨고 그 숙제 또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다음 주에는 듣기 안 해주셔도 돼요. 알겠죠?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 게다가 그 저기 뭐야 페널티 혹시 다 썼나요? 우리 두 분 다? 제이랑 정우랑 둘 다? 저는 PP만 썼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다 못 썼어요? 두 분 다? 제이는 아까 거의 다 쓴 거 아니었어요? 그거 쓰면 끝인가요? 자, 그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집에 가서 마무리하고 저한테 보내세요. 알겠죠? 남지 말고 수고들 했습니다.